반갑습니다. 2023년 7월 28일입니다. 자, 에코프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콧방귀 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래서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예,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요, 1차로 지금 150만원 찍었지 않습니까? 153만 9천원인데, 그냥 좀 말 편하게 그냥 150이라 할게요. 150을 찍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손바뀜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50만원까지 몇백 프로 올라갔는데 이게 밑으로 하방으로 쳐박으면, 이거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한가 두방이다 했죠. 하한가 두방이나 최소 두방에서 세방. 자, 이거는요, 제가 이런 경험을,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어제 저를 보고 사신 분들은 벌써 십몇 프로 수익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140에서 150까지 한 번 더 칩니다. 뭐 공매도, 뭐 쇼커버링이다, 쇼키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런 거는 그냥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냥 손바뀜이 됐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체를 하는 세력이 있어요. 주포도 있고 뭐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력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섯 군데, 열 군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코프로에 들어간 이 집단들은, 이 세력들은 주포, 그러니까 제일 메인 세력들은 지금 한번 튼 거죠.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량을 더 잡으려고 위에서 공포역에서 그냥 딱 넣은 거, 그냥 물량 확 넣어뜨려버리고, 개미도 어제 다 틀렸거든요. 그럼 개미도 물량을 밑에서 또 받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긴지 아닌지, A인지 B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대세 시세의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근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외국인들 다 틀지도 못했어요. 외국인들이 아직 물량 자체를 지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지고 있어요. 우리 개미들은 다 일사불란, 혼자서 그냥 독고다이, 그냥 독고다이로 하기 때문에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들 돈을 기관하고 외인하고 나눠놓는다 보시면 돼요. 똑똑한 개미들은 수익 낼 수 있지. 하지만 그것도 뭐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공포에 쓰러졌지 않습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은 한 방에 50% 날라갔어요. 1000만원 샀으면 그냥 50% 그냥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경험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제 밑에서 더 들어간 거예요. 누구? 저 같은 사람들. 들어갈 건 뻔히 이게 올라갈 거라 본인 눈에 보이거든.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에코프로는요, 앞으로 140, 150 갈 수 있습니다. 직전 고점 찍으러 갑니다. 제가 말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주포에서 두 번째 주포로 바뀌었을 때 두 번째 주포가 첫 번째 주포보다 금액이,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거는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경험이라고. 이 에코프로 자체만 회사만 보자면 지금 비정상적인 그 주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애들이 말하는 거는 다 그냥 집어 때려치우시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150만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 에코프로를 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방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에코프로를 보실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방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만 이 위너스TV를 꾸준하게 보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매도 사인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같이 해드릴 수가 있으니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바로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냥 제 방송을 보고 90만 원대 들어가신 분은 앉아서 십몇 프로 묻는 거예요. 이거 더 갑니다. 말씀드렸죠? 더 간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 고수가 이야기하는 걸잘 듣고 따라하면 되는데 댓글에 좀잘 모르시는 분들 좀 아는 척좀 하지 마세요. 보면 좀 웃어요. 좀 웃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분명히 간다고 했습니다. 140에서 150 간다고 했어요.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걸 뛰어넘었다. 두 번째 그 들어온 주포가 돈이 더 많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나는 에코프로 관련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에코라고, 에코 알라뷰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에코만 보내면 안 돼요. 알라뷰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에코 알라뷰라고. 에코 알라뷰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010-8260-9542로 에코 알라뷰라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체방에 초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도 해드리고 궁금한 점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 혼자서 개 틀리지 마시고. 예, 어제 틀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다 틀렸을 거예요. 저희는 더 샀습니다. 예,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